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네. 혹시 저를 이전에 알고 계시던 분들 계실까요? 네. 왠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남겼고요. 저는 콜드쉽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구독자는 11.1만 명 정도 되고요. 동영상은 680개 정도 올렸는데, 뭐 실제로는 한 1000개 가까이 올렸었어요. 예. 제가 한번 중간에 이제 채널 이제 리브랜딩을 한다고 영상을 한 300개인가 지웠거든요. 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영상을 많이 지워서 지금 한 680개 정도. 그래도 꽤 많이 올린 편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절대음감이라는 그런 제 특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저는 유튜브 아이디를 만든 건 2012년도에 만들어서 첫 영상을 업로드한 거는 2013년도 2월, 3월 정도에 됩니다. 조회수는 뭐총 1700만 이렇게 되지만 뭐 실제로는 예, 영상을 많이 지워서 예, 뭐한 2000만, 3000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구독자들의 뭐 비중으로는 예, 압도적인 남성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고루 좀 시청자층이 좀 고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콜드쉽 이게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주찬양이거든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찬양이 이제 뭐 이렇게 차가운 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콜드 양이 또 쉽이잖아요. 그 동물. 그래서 차가운 양 콜드쉽. 예, 이거 중학생 때 뭣도 모를 때 만들어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좀 꾸준히 이 닉네임을 사용해서 지금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제 주요 이력은 뭐 별건 없지만 제 1인 미디어 경력들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그외 경력으로는 이제 제가 또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음대를 전공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네, 무역을 전공을 하고 예,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두 번째 직장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제 뭐 2호부터는, 예, 2호,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개더 다닌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내 유튜브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회사를 다녀야 좀더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제조업 회사라고 적었는데 저는 지금 악기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악기 회사에서 네, 악기 회사 해외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닌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라고 할까요? 하면 이제 이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스타트업 씬이라든지 좀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고요. 첫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나 영상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좀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영상을 더잘 만들 수 있는데 좀더 고품질에 그리고 편집을 좀더 배우면서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돼서 한 1년 8개월 정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진짜. 그냥 취미로, 그냥 유튜브 보고, 이제 프리미어 따라 하고, 막 이제 이 정도로만 했었는데, 2호에서 일을 하면서, 또 굉장히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도 뭐 퇴사를 했지만 지금도 당시에 다녔던 직원분들이랑은 뭐또 연락을 하고 지내고
제가 막 이직을 해서 이제 영상 관련된 일을 해야 될 때도 이제 이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뭐 프로젝트도 몇 번 한 적 있고, 예,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영상 관련된 일, 네, 그런 회사는 여기 이오란 회사를 잠깐 다녔었고요. 그래도 구독자 7만, 막 6만 이럴 때 이제 합류를 해서 제가 퇴사할 때 39만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한 채널이 어떻게 좀 커가고 어떻게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좀 지루하지 않게 또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네,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요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네. 2013년 1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첫 영상이 크루즈선 승무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사랑에 빠질 뻔했음 뭐 팬스타 승무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뭐 약간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막 대외활동의 신이다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대외활동을 진짜 많이 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는 그런 대학교 무슨 대학생 마케터즈 홍보단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블로그를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었어서 그 블로그를 하면서 뭐 이런 이제 대외활동들도 하면서 뭐 이제 촬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냥 우연하게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오사카 가는 그런 크루즈선이었거든요. 이제 밤에 자기 소개 뭐 이런 거 뭐 장기자랑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희정 씨란 분인데, 이분이 딱 무대에 오르셔서 이제 그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는 제가 뭐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는 당시에 유튜브가 최고의 그, 무료 드라이브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용량 제한이 없잖아요. 어떤 영상이든지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나 혼자 봐야지 그냥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유튜브를 그때 진짜 사람들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보려고 이제 이 크루즈를 탔을 때 이분이 노래 부르신 거를 찍었고 영상 올렸던 건데,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 당시 기준으로 이제 조회수가 70만 80만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제 영상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노래하는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갑자기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다, 너무 재밌다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 이미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일방문자 몇 명 뭐 댓글 몇 개 뭐 상위 노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냥 누가 보겠어 하고 이제 올린 건데,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유튜브를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십 채널의 첫 영상은 피아노가 아니고 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직캠이죠. 일반인이 부르는 직캠을 이제 첫 영상으로 올렸었고요. 이건 제 영상은 아니고 이제 제가 삭제해서 다른 분이 올린 걸 올린 건데, 보시면 이제 조회수가 엄청나죠. 810만회.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올리지 않았어도 대박 나실 분이었던 거예요. 조회수가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분의 노래하시는 영상을 올렸고, 저도 뭐 물론 잘 나왔지만 조회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굳이 안 올렸어도 잘 나올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재미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엔 다들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뭐 영상이 딱 터지면 진짜 재밌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 재미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이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SBS 이렇게 있죠. 신의 목소리.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인 거죠.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오게 돼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이분한테 SBS에서 연락이 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결국엔 이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제가 뭐 되게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때 막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게 유튜브에서 그냥 내가 찍었던 사람이 물론 저만 찍은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있네. 아 이제 이런 시대가 됐구나. 와 이런 그 유튜브의 영향력을 처음으로 느낀 것 같고 이분도 이제 텔레비전에 나가셔서 또 노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TV 출연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처음 들었던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네 가수 직 게임 촬영 유튜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영상 터진 영상이 일반인을 찍어서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온 거니까 이제 이런 걸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알고리즘 터지면 비슷한 영상을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찍게 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올린 영상이 막 70만, 80만 그리고 제가 저분 영상을 뭐 한 개만 찍은 것도 아니고 한 두세 개 찍었었는데 그 제 채널에 그러니까 영상이 세 개가 올라가 있는데 세 개가 전부 다 저분 영상이고 다 조회수가 막 80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제 비슷한 걸 올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연을 찍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이제 블로그 당시에 할 때 캡처를 찍은 건데 유튜브에도 이제 영상을 올렸지만 이렇게 블로그에도 계속해서 네, 인디 가수라든지 밴드 아니면 대학교 축제단다 이러면 뭐 성균관대에서 누가 온다 하면 성균관대 가고 뭐 홍대에 누가 온다 하면 홍대 가고 진짜 열심히 그냥 그런 공연들 다니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네, 2013년 4월부터 죄송합니다. 한 1년 가까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예, 어느 순간 이제 현타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들이 다 이제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이걸 뭐 그냥 처음엔 조회수 잘 나오고 댓글 달리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한 거지만 저도 이제 제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작권 신고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예, 뭐 소속사에서 이제 제 영상을 신고한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노래들이 다 저작권이 있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 방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운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끝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게 큰 특기라고 생각 못했지만 제가 절대음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음을 들으면 그게 무슨 음인지 아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엄청 특별한 그런 능력은 아닌데 악기를 좀 일찍 배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대 예고 그냥 교회 이런 데 가면 절대음감이 은근히 진짜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특기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 든 게 이제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내 방송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직캠 촬영해 오던 이런 것들 말고 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가 아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한 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신청곡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면 그 시청자들이 이거 들려주세요 하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연주해드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절대음감이니까요 그런 걸 바탕으로 방송을 했고요. 보시면
개설일이 뭐 16년 3월 22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방송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한 2000시간. 네. 뭐 방송 보신 분들도 한 7만 명 그리고 뭐 이제 애청자 이게 팬클럽인데요. 근데 방송을 진짜 열심히 재밌게 했어요. 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때만 해도 이제 또 유튜브를 해야겠다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저는 소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게. 그래서 진짜 방송을 열심히 했고요. 인터넷 방송. 이제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회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저를 불러 이렇게 주셔가지고 공식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유명한 DJ분들이랑 같이 공연도 하게 되고 또 아프리카 TV에서 굉장히 멋진 무대도 만들어주시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공식 방송도 출연을 하고 또 계속해서 방송도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TV 내에서 이제 인지도를 계속 쌓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224만. 제 조회수 중에서 아직도 가장 높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013년, 2014년도에 직캠 찍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유튜브를 안 했거든요. 잠시 접고 제 콘텐츠에 대한 방황이 와가지고 아예 접고 그냥 인터넷 방송만 열심히 했는데 이 영상 덕분에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여기 열혈팬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의 열혈팬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열혈팬 중에 한 분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무 잘 들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면 안 되냐. 나만 듣게. 그래서 이제 한동안 유튜브를 안 하다가 이제 열혈팬분이 이제 해달라고 하시니까 알겠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이게 한 몇 주가 안 돼서 갑자기 조회수가 100만, 200만 되더니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이제 20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그 전에 뭐 800명, 900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800명, 900명?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이 직캠. 예, 직캠을 찍어가지고 800명, 900명이었는데 이 영상 하나 가지고 구독자가 3만 5천 명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떡상. 진짜 알고리즘의 떡상이 죄송합니다. 네, 일어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좀 부끄럽고 편집도 좀 엉성하고 좀 그런데 이 영상이 어쨌든 저를 해야 될 뭐 그런 영상인데요. 네, 채팅 답변. 네. 절대음감은 선천적인가요? 훈련에 의해서도 가능한 건가요?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훈련에 의한 거는 상대음감이라고 하죠. 네. 선천적. 근데 이제 뭐 절대음감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절대음감도 단점이 있고 이제 장점이 있고 한 건데 상대음감이 이제 훈련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고 절대음감은 네. 근데 또 선천적이라 하기도 좀 그런 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절대음감인 게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 이제 조기 교육 악기를 좀 일찍 배우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저는 피아노를 5살 때부터 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생겼고 제가 동생이 두 명 있는데 저 남동생도 절대음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악기를 일찍 배우면 절대음감이 되는구나 뭐 그런 걸 알았고 제 막내 동생은 절대음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피아노를 안 배우고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글쎄요 악기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보석 같은 강의 잘 듣고 감사합니다. 어, 예, 묘통령님 반갑습니다. 네, 익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핸드클랩 인기 보석. 와. 네, 소리 들리나요? 핸드클랩 쳐주네. 대박. 원래 여기 빠른 곡이라서 원곡대로 하면 좀 빠르게 쳐야 되는데. 예. 세 살 이하의 나이에 악기를 배우면 생겨요. 아, 진짜요? 저는 세 살 이하에 안 배우긴 했는데 생길 것 같긴 하네요. 세 살 일찍부터 배우면 무조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작나요? 이게 너무 커지면 저기 뭐야 삐 소리 날까봐. 이젠 충분하죠? 이제 잘 들리죠? 이제 큰 것 같은데? 좀 지루한데요. 뭐 이게 보시면 이렇게 치다가 한 이때 전부터 이제 좀 엄청 폭주를 해요. 넘어갈게요. 지루하실까 봐. 아, 나 지금 넘어가네. 지금 보면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네, 뭐 이런 거고요. 다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치는 거예요. 플레인 이분이 이제 올려달라 해서 올린 거예요. 뭐 이런 영상입니다. 네. 솔직히 이게 왜 잘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올렸으면 이게 잘 됐을 것 같지 않아요. 당시에 그냥 여러 가지 운이 좀 잘 맞아 떨어졌는데, 왜냐면 이제 당시 멜론 차트 1등 이제 노래가 이 핸드클랩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이 팝송이 유행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알고리즘을 저도 잘 모르겠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좀 상황들과 이 노래가 또 실제로 히트한 것과 그리고 뭔가 예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운 좋게 조회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영상을 계기로 유튜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핸드클랩 같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커버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뭐 이것도 이제 숀 웨이백홈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잖아요. 웨이백홈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뭐랄까요? 제가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닌데 구독자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 노래가 막 갑자기 떡상을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쳐서 올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막 조회수가 막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 핸드클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막 기획을 해가지고 나 이거 완전 떡상해야지 이걸로 잘 돼야지 라고 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달라 해서 올려달라 해서 올렸을 뿐인데 이제 그게 알고리즘에 좀 먹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니즈가 지금 유행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다 모를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유행이다 좋다 생각하는 걸 올리는 것도 좋은 영상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탈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이 두 영상을 계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채팅 예,
질문이 있는데 5살 때부터 피아노는 20살 때까지 계속 배우셨나요? 아니요. 저는 피아노를 5살 때부터 해서 한 9살까지 쳤고요. 그 이후로는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네. 대학교 들어가서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피아노를 아예 안 쳤습니다. 예. 사실상 완전 어렸을 때 그때 말고는 따로 피아노를 배운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하게 된 거는 이제 방송하면서 그리고 예, 그러면서 다시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피아노 커버 연주곡 선정 이제 그래서 어떻게 좀 선정을 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거가 되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만들고 싶은 걸 만들잖아요. 대부분 예 저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나중에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 멜론 차트를 진짜 많이 보는데요. 멜론 차트에 여기 최신 앨범 있죠. 이게 매일 바뀌거든요. 여기 이것도 이제 9페이지까지 넘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음악들은 제가 커버 연주 유튜브를 할 때는 그냥 거의 100% 다 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바뀐다 싶으면 이제 이 연주가 지금 바뀌었는데 오후 6시에 이게 리뉴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신곡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저녁 6시에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자마자 저는 집에 오자마자 이걸 엄청나게 듣고 연습을 해서 유튜브에 누가 먼저 올리나 막 이런 내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커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저만 이렇게 하진 않았고 피아노 유튜버 중에 유명한 이제 뭐 김광현님이라든지 또 박지찬 뭐라든지 두 피아노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알게 모르게 경쟁 아닌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올리나? 오 트와이스가 신곡 나왔네. 누가 먼저 올리나? 왜냐면 이제 초반에 빨리 딱 올려야 조회수가 확 쌓이고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좀 이렇게 터져서 영상이 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멜론 차트 그리고 멜론 차트에 있는 막 팝송 1등부터 10등 이거는 뭐 기본으로 다 쳤고요. 멜론 차트 1등부터 10등 이것도 기본으로 예. 그냥 다 쳤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칠 수 있고 내가 나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보다는 남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유행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반주법을 따로 배웠어요. 예. 단 반주법을 잠깐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배웠다는 게 막 학원을 가가지고 제대로 코드 반주 이렇게 배웠다기보다는 그런 악보집 이런 걸 이제 사가지고 배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악보들을 이렇게 치다 보면 C코드에서는 이렇게 치는구나 뭐 D코드에서는 이렇게 치는구나 그런 코드 이제 변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성시경 노래를 치는데 내게 오는 길에서 C에서 D로 넘어가는데 아 약간 이렇게 치면 되게 예쁘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외워서 다른 노래를 치고 코드 반주를 할 때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만의 반주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카피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이 모든 거가 다 카피잖아요. 이 원곡을 듣고 이거를 이제 코드 반주를 해서 연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직접 피아노를 커버하면 저작권 수익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뒤에 할 건데요.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네, 그 얘기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곡들을 선정을 해서 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 차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갑자기 막 11단계 올라가고
예, 이렇게 한 단계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일반적인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일 그냥 멜론 차트 들어가서 이 탑 100을 늘 보면서 이런 거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뭔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유행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 올라갔거나 어떤 가수가 불렀거나 어디 TV에 나왔거나 예, 막 그런 영상들. 이런 거는 진짜 좀 빨리 만들어서 올리면 알고리즘을 타기가 되게 좋아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피아노 커버 하시는 분들 있고 실바레님도 제가 유튜브 봤는데 그런 곡 선정하실 때 네, 멜론 차트 일단 뭐 1등부터 10등은 기본으로 치시는 게 좋고 차트 보시면서 이런 거 있다 요거는 바로 네, 만드시면 또 그 조회수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 탐색 라인 여기 탐색 부분 보면서 이렇게 뭐 가수들 신곡 나왔다 뭐 나왔다 하면 이렇게 인기 급상승 영상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콘텐츠를 뭐 만들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자체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들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지금 멜론 차트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것도 많고 매일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 이거 찾는 것도 그렇고 또 신곡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다 막 여기 이제 이 인기 급상승도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곡 고민 자체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콘텐츠 만드실 때 이제 음악 유튜브를 하신다 이러면 이런 영상들을 위주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노래들은 코드가 너무 어려운데 다 그게 다 커버 가능하신 게 신기해요. 저도 지금 너무 어렵고 요즘에는 또 힙합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서 힙합은 코드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코드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랩이거든요. 비트만 있고 그러면 이제 음이 없다는 거라서 피아노로 치기가 어려운 노래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도 요즘에는 이거 쉽지 않은데 약간 네, 커버하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페이스북도 참고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네, 지금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페이지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여기 좀 그런 뭐랄까 갑자기 역주행한다든지 뭐 이런 노래들이 여기서 바이럴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굉장히 많이 콘텐츠 만들 때 참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구독자 수의 이 와, 네, 굉장히 놀랍죠. 저도 이 좀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는 너무나 이 예, 알고리즘을 타서 이제 채널이 잘 된 케이스예요. 저는 보면 여기 지금 뒤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완전 이렇게 천 명에다가 갑자기 그 아까 랜덤 저기 핸들클랩 있죠. 그거 가지고 빵 3만 명 됐다가 3만 5천 명에서 한동안 또 구독자 수가 5천 명이 사라졌어요. 이게 쭉 또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한 방에 이제 6만 명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게 9만 명이 됐는데 여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랜덤 채팅이에요. 그 랜덤 채팅이랑 콘텐츠로 이렇게 또 잘 됐다가 또 이렇게 되다가 또 랜덤 채팅으로 갑자기 잘 돼서 또 이렇게 됐다가 예 지금 또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저도 되게 오래 한 편이지만 아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너무 좋은 케이스고 그게 아니고 저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잘 됐다가 엄청 잘 안 됐다가 갑자기 또 잘 됐다가 또 잘 되는 것 같더니 하다가 더 잘 되네 이렇게 됐다가 또 지금 살짝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그래서 진짜 오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막 이번 영상 제가 엄청 막 노력해가지고 돈을 막 천만 원씩 쏟아 붓고 유명한 사람 섭외하고 카메라 몇 천만 원짜리 쓰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는 게 유튜브거든요. 오히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충 만들었는데 심지어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아 너무 많이 틀렸고 이거 왜 잘 됐지라고 싶은 영상들이 조회수가 오히려 막 200만 300만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 유튜브는 진짜 모르겠구나.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도 있고 뭐 안 좋은 날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랜덤 채팅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그쵸. 랜덤 채팅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랜덤 채팅은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전 직장 동료죠. 이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저기 콜리신님 저기 요즘 이거 봤어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외국 유튜버 중에 이런 랜덤 채팅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 보신 적 있냐? 그래서 못 봤다. 이거 혹 절대영감이지 않냐? 이거 한번 해봐라. 해서 그래서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저의 감으로 이거 해야지 해서 잘 된 것보다 좀 남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 말, 구독자라든지 주변 사람. 그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분이 어쨌든 저한테 제가 또 이후로 안 갔으면 랜덤 채팅도 모르지 않았을까. 예. 이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부터는 안 됐고요. 한 5개 만들었는데, 6번째 영상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딱 타더라고요. 해서, 됐다! 이거다! 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랜덤 채팅을 계속 만들어서, 최근 2년 동안은 이제 랜덤 채팅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왜냐면 랜덤 채팅에 또 머물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브이로그도 해보고, 조회수 675. 완전 망했죠. 이제 이런 광고도 찍어보고. 새로운 기획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막 싱크룸이라고 해서 이제 조매령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고요. 이것도 망했어요. 예. 이것도 망했고 또 이제 랜덤 채팅 이런 것도 이제 해봤죠.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에 내가 산타 돼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크리스마스 캐롤 쳐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보면 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오는 거를 됐다 들어왔다 싶은 거를 이제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랜덤 채팅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잠깐 조금이라도 보시면 나을까요? 뭔지 모르시겠죠 아마. 이게 잠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네. 산타. 이렇게 잘 들으시죠? 이제 랜덤 채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랜덤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앱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매칭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신청곡을 연주해 주는 거죠. 네,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동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훈훈하고 분위기 좋죠. 네, 지금 또 이제 올해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캐롤은 늘 치트키여서 네, 이렇게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곡 받고 연주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를 이제 랜덤 채팅 콘텐츠라고 하고 이게 그냥 연주만 해도 이제 노래가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이 랜덤 채팅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출연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연주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반응도 볼 수 있고 또 뭔가 스토리도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있어서 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그냥 제가 피아노 아까 커버 연주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다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재밌게 보시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네, 랜덤 채팅이 잘 돼서 계속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뭘 만들까? 또 랜덤 채팅 그 이후 넥스트는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뭐 영상뿐만 아니고 막 이런 교육 같은 거, 유튜브 교육 있다 싶으면 되게 열심히 교육들도 이렇게 들었고요. 네. 이제 계속 배워야 되니까요. 또 유명한 유튜버가 강연한다 이러면 이제 강연도 들으러 가고 또 어떤 기관에서 뭐 한다 하면 또 그것도 듣고 예. 유튜브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잘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낮에는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면서 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하고 있고 밤에는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